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이 공룡 보이세요? 제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수목원인데요. 자연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공룡을 여러 마리나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색적인 수목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떠나는 가을이 아쉬워 막바지 단풍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곳에 주목! 도심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뿐 아니라 공룡도 만날 수 있어 화제인데요. 확실히 공룡 공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곳곳에 공룡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마치 주라기 공원을 연상케 하는데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공룡 모습에 놀라기도 잠시. 이 공룡은 움직여요. 어머! 와. 수목원 하면 조용하고 산책을 하는 곳으로만 여기기 쉬운데요. 이곳에서는 언제 나타날지 모를 공룡 모습에 수목원 산책이 즐겁기만 합니다. 다양한 공룡을 만나는 재미뿐 아니라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여유로움까지 이곳 수목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겠죠. 공룡뿐 아니라 곤충도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끄는데요. 이렇게 가파른 산책로를 딱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쉼터가 쫙 있는데 그냥 쉼터가 아니라 보시면은요, 저 위에서 폭포가 쫙 내려오는 게 뭔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 위까지 올라와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5만 평 규모로 조성된 이곳 공룡 수목원은 지난 2015년 문을 열었는데요. 공룡 곤충전시관을 비롯해 열대식물원, 허브 열대식물원, 다육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는데요. 전설이 담긴 곳을 찾아 올라가 봤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동굴. 이곳이 바로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범버이 동굴인데요. 이 덕평 공룡 수목원에는요, 보이시나요?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굴에 정말 호랑이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호랑이 진짜 살았다라는 걸 알면 아주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보시죠. 저도 좀 무서운데요. 그 옛날 호랑이가 살았던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식물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죠. 온실에는 선인장 등 천여종이 넘는 다육식물이 조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느낌인데요. 정말 이곳에 오면은요, 자연을 제대로 느끼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향도 너무 좋고요. 와, 이렇게 큰 나무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와, 크다 진짜. 커피, 바나나,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식물의 기념 촬영은 필수! 발길 따라 이동하면 또 다른 볼거리가 반기는데요. 500여 년이 지난 규화목을 이용해 만든 조각품들. 300여 점이 넘는 조각품들은 자연과 어우러져 또 다른 멋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와, 여기는 다양한 조각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마치 꼭 미술관 온 것 같은데요. 오. 어디를 가나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곤충과 공룡을 전시해 놓은 곳.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겠죠. 주라기 공원을 옮겨 놓은 것 같은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공룡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무슨 밤에 있는 공룡들인가 봐요. 어머,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날카로운 이빨이 실제 공룡 모습을 방불케 하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해 대형 공룡 25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낮에 밖에서 있는 공룡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깜깜한 데서 보니까 공룡이 더 현실감 있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밝은 곳에서 볼 때와 또 다른 느낌인데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더욱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이곳 체험이 실제처럼 느껴질 텐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호기심뿐 아니라 오감도 충족하겠죠? 와, 여러분, 이만한 곤충 보셨어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정말 곤충이 내 눈앞에 있다면 이렇게 생겼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현실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곤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색다른 체험이 되겠죠. 사실 우리 요즘 곤충을 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곤충 보면 아 벌레다 이러는데 이렇게 학습 효과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곤충을 접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부모 모두가 즐거운 산책이 될 텐데요. 이만하면 이색수목원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지난 11월 1일부터는 이곳 수목원에서 불빛축제가 열리는데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빛에서 걷는 수목원은 또 다른 낭만을 안겨줍니다. 제가 오늘 이 수목원을 쭉 둘러보니까요. 여태까지 돌아다녔던 그 비슷한 수목원인 것보다 이렇게 이색적인 수목원을 와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좀 느껴지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 공룡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어린이날이나 뭐 소풍 갈 때 이곳을 한번 와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느끼고 산책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목원 어떤가요? 지구에서 멸종됐지만 아이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공룡을 만나고 곤충에 대한 호기심도 해결할 수 있는 곳,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이색 수목원, 공룡 수목원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